플로렌타레가 천국의 매운 거예요. 학생이에요. 아빠가 온갖 잡동사니를 제3세계 수출하는 일을 해요. 잡동사니? 있잖아요. 물총, 설탕, 훌라후. 아, 설탕 좋아하지. 여기서 2년 넘게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요. 2년? 왜 그러더라고요? 어떻게 견뎌요,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? 오호, 듣기 좋네요. 원시적이긴 해도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. 왜 하필 중국어죠? 언젠가는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서. 네, 중국이 20세기로 오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었겠죠. 정말 이 나라의 역사는 재앙의 연속이었어요. 예전은 안 그랬어요. 언제요? 아시잖아요, 마르코폴로 시절에. 인정, 그때 중국은 위대했지. 그러다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모든 게 지옥으로 변했어요. 이게 내 이론이에요. 맞아요, 우리 서양 악마니까.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뭔지 아세요? 웃겠어요.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대사가 파티 오면 되잖아요. 10시면 끝나잖아요. 그 다음은요? 그 중국에 댄스홀이 있으면 흙바닥에 피리 부는 남자 단 한 명 있을걸요? 중국인 애인 있어요 혹시?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 아파트에서 한 잔 더 할래요? 좋죠. 높이고 블라우스를 입기더니 그런 걸 해줬어.